안녕하세요, 골프학 여러분, 헌터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컨텐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촌들이랑 한번 해루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직 한 번도 밝히지 않았는데 사실 제가 친누나가 있거든요. 오늘 친누나도 같이 와가지고 한번 해루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해루질을 해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사촌들이랑 같이 가요. 렛츠고! 참고로 나 보자마자 저희 친누나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왜냐면 똑같이 생겼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집 앞으로 다시는 대로 해루질 하러 왔는데 저희 친척들이 제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걸 굉장히 원해가지고 오늘 가족들을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오늘 총 은혜 포함해서 다섯 분이 있거든요. 한 명씩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큰 사촌 형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사촌 둘째요. 아, 또 이거 뭐 하고 있잖아요. 저 유튜브 프리킹 프리킹이라고 게임 유튜버입니다. 아, 게임 유튜버 호빵 여러분 프리킹 구독자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매형입니다. 저희 매형 컨셉이 뭐냐면 만수르 컨셉이거든요. 아, 굉장히 부르주아. 다음 게스트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혼탁방 누나입니다. 네, 저희 누나입니다. 그냥 저에서 머리 긴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 너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잡을 건데 오늘 목표 여러분 돌개 아니면은 문어입니다. 만약 못 잡으면은 매형이 사주겠지. 뭐든지 가시잖아요. 프리킹 씨 렛츠고 혼자 한번 해주세요. 호바이 여러분 가져가요. 혼자 싫어요. 100만 찍겠는데.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이 돌을 따라 쭉 가면서 돌 사이사이를 보면 돼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까지 일렁이지 않고 되게 잔잔해야 되는데 오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영상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프리킹 씨가 구독자를 못 받는 거죠 이제. 여기 무조건 밟으면서 가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밟으면 바로 미끄러져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어머니 대동. 자, 여러분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요런 사이사이를 잘 보셔야 돼요. 매형 저거 봐봐. 저 벌써 고둥 있잖아. 고둥. 저게 고둥. 네, 이게 고둥이에요. 이거 딱 따면 그냥 바로 육수 하나 나오는 거야. 이리 뭐. 야, 지금 바로 잡아야 돼. 아, 잡아 잡아. 네. 나이스. 개웃긴데? 은혜야 뽀찌뽀찌 들어가. 고두 한 마리 잡고 막 쓰치는 게. 야, 고두 두 마리 있다. 이번에 다른 사람 누나. 아, 누나 누나 기본이야. 잡았어? 잡았어. 나 프리킹. 야, 젖는다. 신발 젖는다. 잡았어? 이어. 박수 박수. 오늘 문어 나오면 난리 나겠는데? 고둥도 안 나올 게 있는 거야? 고둥은 항상 있어요. 이제 고둥 안 잡을 거죠? 아이고, 불라도 한번 잡아야지. 아, 우리 연기 형, 연기 형, 제일 큰 형, 형 한번 잡아줘 이 고둥. 여기 보이지? 잡았습니다. 네. 잡았어? 잡았다. 박수 박수. 꼬치에 들어가 있어. 내가 이거 한 번씩 모여서 해야겠는데? 이게 보면은 빨간 것들 있죠? 해초 같은 거. 문어가 저색이에요. 아, 뭐해 연기 형, 뭐해? 야, 야, 뭐야? 야. 이게 무슨 개야? 이게 야, 쫄... 영상 올라간다. 쫄짱개, 쫄짱개. 아, 먹어줄게. 아, 연기 형 잘하네. 아까 연습 뺐어. 아, 진짜로? 아니, 개웃기게 혼자 엎드려서 뭐 하고 있더라고. 걔를 어떻게 잡은 거야? 걔가 이 틈대에 있어. 자세히 보면. 헌터팡 누나 맞네. 기어다이네. 가죽짝개도 있고 기어다이네. 어, 저거 뭐, 뭐야? 뜯어봐, 뜯어봐, 형. 일단 뜯어봐야 되고. 성게, 성게, 말똥 성게. 뜯어, 뜯어, 프리킹! 이야! 이야! 먹는 거야, 먹는 거야. 꼬치랭게, 형! 성게, 성게? 어디, 어디요? 만수르 컨셉 맞아요, 형? 그냥 사먹으면 되지 않아요? 어디요? 아, 너무 작아. 안 돼, 너무 작아. 버려야 돼요. 뭐라고? 형. 형, 큰 거 사드세요. 놔주세요. 연기 형! 연기 형! 이거 뭐야? 어어어어! 군부, 군부! 맛있어, 맛있어. 아, 아니야, 이거 전복이랑 맛 똑같아. 들어가! 아니, 연기 형이 잘하네. 형이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에 집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패션도 남다르다. 아니, 그러니까. 설정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진짜 파도가 장난 아니고, 지금 오디오에도 바람 소리가 엄청 들어갈 거예요. 최대한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잡히면 고등 잡고 박수 칠게요. 뭐, 뭐야, 잠깐만. 연기 형 또 엎드린다. 공무원 엎드리고 있어요. 공무원 왜 엎드려요? 아, 너무 작아. 방생 사이즈. 말똥성게. 저리 가나? 머리가란 없었는데 이때까지. 성게 커? 와, 이거 진짜 성게인데? 다 진짜 성게인데? 아, 아, 오오 크다 크다 형. 잘 뜯어. 프리킹 떡 상할 수 있어. 야, 졸라 아픈데. 아!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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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보라성게인데 여러분 진짜 큽니다. 안에 알이 꽉 찼을 거야. 근데 못 뜯어 조금. 아니야 형, 뜯을 수 있어. 100만 가자. 연기 형, 연기 형 찬스. 공무원 나셨습니다. 영상 올라가자 형. 살려줘 형. 얼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연기 형. 공무원에 집착. 뭐야, 딴 데로 보냈어? 야! 잡았어? 아니, 너무. 아니, 어디 갔어요? 이 틈으로 있으면 안 돼. 여기도 있어! 여기 엄청! 누나 해봐, 누나. 누나가 또 이러면 잘해요. 누나가 미술하는 미친놈이라가지고. 와! 와! 안 돼, 안 돼!
주워 주워. 야 우리 영상 올라가야 돼. 살살 잡아 괜찮아. 그렇게 쉽게 안 쏘여. 아니 손으로 하지 말고 아예 주먹을 줘. 걔 잡고 피 철철 나도 괜찮아. 야. 나 이미 미친놈이야. 가족 찾기 이거 지금 여기서 이런 여자 어딨어. 살살 올려 살살 제발 제발. 그렇지. 나 여기 올 놔 놔 놔 놔. 와 개 크다. 와. 아 야, 손에 올려봐. 너는 살살 잡으면서. 마이크 소감 한마디 해놔. 나 빵이에요. 들어가. 원래 성게가 요 바깥에 있어. 여기도 있어. 어디? 들어가. 성게전에 성게뇨. 왜 왜 여기요 여기요. 조심해 조심해. 올라와 올라와. 매형 걔 사드세요 형은. 어어 족대로 해야 돼. 족대 있다 맞다. 대리만 하는지. 고생 좀 해야지. 어떻게 개꿀 빨라고만 해. 할 수 있어 족대로? 했어 했어. 성게뇨. 매형 저기 족대 있거든요. 이걸로 뜯으면 돼요. 어 근데 엎드려야 돼요. 만수르 형. 회사의 CEO가. 직원이 30명 CEO인데. 아 이거 안 들어가냐. 나 매형 이렇게 고생하는 거 처음 봐. 포르쉐 타면서 이렇게 누워서 성게를 따다니. 형 이해 주세요. 이거 이기면 직원 40명 돼. 형 그 날근으로 그거 구기면 안 돼요. 들어왔어 들어왔어 형. 살살 살살. 돌에 걸렸나 봐. 저기 끝에가. 어 영경이 그랬다. 형 손에서 피나는 거 봐. 열정. 어디 어디. 와. 보험철이 되나요? 역시 공무원. 넣어줘요.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성게 한 마리만 더 잡자. 여기 있어 여기 쇼. 보이지? 성게녀. 성게녀? 공무원 복장하면서 내려가.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친누나예요 친누나. 얼굴 보면 아시죠 친누나인 거. 아, 누나 장난 아니다. 와. 와. 성게녀 박수. 성게녀 훈련 끝났어 어떻게? 프리킥 지금 하는 거 별로 없으니까 저희 고등 최대한 문어처럼 잡아야지. 야 떴다. 프리킥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해삼 개 크다. 와 해삼 누가 잡을까요? 벌칙이야 뭐야. 아니야. 벙커만 한데? 세포시 잡으면 돼요. 세포시 잡아 올려. 머리 들어가서 보기보다 기뻐. 좋아, 더 넣어 더 넣어. 팔 빠져. 바로 왼쪽 그렇지 그거야. 또 잡았어. 또 올라갔다. 자 이게 자세히 보시면 보물들이 안에 있습니다. 성게 파티하자. 성게 있어? 어 이거 바로 앞에 있네 누나. 이거 딱 밑에 있는 거 말미잖아 아니야? 네. 말미잖아 못 먹는 거야? 먹으면은 사지 마비돼서 그냥 그 정도? 잡으면 안 되잖아. 네 쏠 수도 있어요. 왜 자꾸 나를 말미잖아 잡으려고 해. 매형 흥그리 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생명보험 들어갔어요? 들어갔지. 누나 이거 밑에서 그냥 툭 쳐서 올려. 손을 밑으로 넣어. 성게냐고 또 시작됐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유 잘한다. 아 잘한다. 야 야 안 아파? 미술했잖아. 손에 다 고등살밖에 없다고. 재밌어요 형? 페루지 다니는 거 아니야 그가? 매형이랑? 그러니까 포르쉐 타고 갯벌 막 들어간 거 아니야? 자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보면 돼요. 다 돌아가세요. 자 못 봤던 것들이 돌아가면서 보이거든요. 나 프리킹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근데 무슨 게임이에요? 종합적으로 다 해요. 아 종합적으로. 저희 사촌 형인데 진짜 라가리 잘 털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도 부담 안 돼? 부담 돼. 라가리 조금 털거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볼 때는 쉬워 보이는 게 아니네. 어 그래 다 놀면서 하는 줄 아는데 재밌는데 힘들어. 이렇게 봐봐 영수 형 공무원 그만둬. 뭔데 해삼. 아 진짜 공무원 그만둬야 된다니까. 잡아. 저기요 거기 잡으면 안 돼요. 잡았어? 어. 우와. 이거 어떻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 들어가. 어 야 아픈가? 아 아니야 괜찮아. 죽지 마라. 형 진짜 재밌어한다. 재밌어? 처음에 봤어? 어. 야 지금 뭐 프로야? 혼자 뒤에 아주 안 와. 채널 하나 파겠는데. 잠시만. 군부 떼볼 사람 군부. 프리키. 저기 삼각축 같이 생긴 거 보이지? 저거를 뗄 때 한 번에 떼야 돼요. 됐어? 자. 아 해. 둘 셋. 오케이 이제 주우면 돼 손으로. 됐어? 예 손었다. 박수 소리 나가. 들어가래? 아까 또 내가 잡은 덕후? 좀 더 분발해. 요쪽에 사이사이 보면 개들이 있을 거야. 아까 영경이 잡은 것처럼. 형 여기 개 보이지요? 어 빨리 잡아 끌어야 돼. 어 지금 아직 눈치 못했다. 눈치챘지? 눈치챘는데 일단 조금 맞게. 영경이 기다릴 줄 아네. 얘 다리 뜯고 간다요. 다리 뜯고 가? 어 사이사이 해야 돼. 아 공무원 졌습니다. 다음 기회 가자. 야 근데 이런 날에 진짜 개 없는데. 아 아까 그거 어떻게 잡았대. 어어왜왜 왜. 어디요? 잡아. 아, 뭐야? 성게를 끼. 개 있어? 개 또 있대. 형, 잡을 수 있어. 아, 쫄았어. 개 한 마리만 더 잡읍시다. 영경, 여기 한 마리인데 한번 해봐. 여기 모서리, 여기 보이지? 야. 두 손 써야겠는데. 자, 또 시작됐습니다. 공무원의 집착. 잡았어? 와! 아 물렸어. 어, 사이즈는 좀 귀엽긴 하지만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저리 가 있어. 아우 물려도 그냥 잡아. 자 여러분 해루즈 끝났습니다. 아 다음 장소 가나요? 아니요 다음 장소는 이 바람은 절대 못 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 그럼 오늘 영상 아 예 오늘 끝났습니다.
영상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올라가, 마세요. 올라가. 올라가요. 올라가요. 자, 이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만수르 형 어땠나요? 아, IT 하시는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자, 우리 프리키 어땠나요? 아, 헌터팡이 날로 돈 버는 줄 알았는데 집착하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헌터팡 구독과 좋아요. 아, 우리도 집착 변태남. 너무 재밌어요. 자주 와서 해루질 해야겠어요. 사투리 한번 써주세요. 사투리가 뭐죠? 아, 굳은 살이 있어야지 성게를 잡을 수 있어요. 아, 역시 성게녀. 자, 은혜야 이제 가자. 자, 예, 저희가 잡은 거는 저랑 은혜랑 둘이 먹을게요. 괜찮나요? 네. 매형이 사줄 거예요. 만수르니까. 네. 자, 여러분 지금 잡은 거 보면은 보라성게인데 진짜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군부 뭐 해삼도 큰 거 두 마리 있고. 근데 왜 고등 잡고 박수 친 거예요? 영상 못 올라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 가져가가지고 저랑 은혜랑 둘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해삼은 아파서 부풀은 거 아니에요? 얘는 육지로 가면은 이렇게 몸이 부풀어요. 물에 좀 오래 넣어놔야 아까 잡았을 때처럼 쫙 풀립니다. 물 좀 넣어볼까? 물 조금만 넣죠. 그래, 넣어. 형 공무원 그만둬. 꽃지가 탐난다. 가져가서 집에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사촌들이 잡은 해산물을 가져왔습니다. 보라성게, 해삼, 군부, 고두, 쫄장가리기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사실 페르질 성과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저희 사촌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누나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었는데, 한두 살 터울 남매들은 뭐 다 그렇습니다. 저희 누나도 밖에서 자기 동생 없다고 그러고 저도 딴 데서 누나 없다고 그러거든요. 서로 조금 창피하는 관계예요. 자, 그리고 제가 촬영자들 형들이랑 누나한테 텐션 좀 업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오버하고 막 그런 면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 것도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잡은 것들은 뭘 해먹을 거냐? 바로 해산물 펜네 치즈 볶음면을 먹어보자. 굉장히 이름이 어려운데 펜네가 뭘까요? 자, 여러분 요게 바로 펜네입니다. 스파게티면에서도 스파게티면, 페투치네면 넓적한 거 있죠. 그리고 펜네가 마카로니식으로 되어있는 요게 펜네라고 하거든요. 요거랑 면이랑 해산물이랑 치즈랑 넣어가지고 그냥 볶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요리는 없는 거예요. 제가 개발한 거거든요. 이거 맛있으면 팔자. 맛이 없을 거. 기대치가 아주 낮구만. 이따 먹고 깜짝 놀라게 해주겠어. 너가 날 처음 봤을 때처럼. 그때 놀랐지. 왜? 쟤랑 사귀는 사람인데. 잠깐만. 궁금하네. 끝까지 얘기해봐. 쟤랑 사귄다고? 그럼 그러고 너가 나를 사귀었잖아. 2년 정도 뒤에. 그리고 사귀고 나서 그런 생각했어? 내가 이 새끼랑 만난다고? 맞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나도 리발렛겨. 자, 그러면 요 녀석들 손질을 해야 되는데, 요 성기 보시면은 요게 무슨 성기예요, 은혜야? 아니, 가시성게. 넌 말똥성게밖에 모르지? 보라성게. 그렇지. 말똥성게는 영상에서 잡았는데 저희 나중에 결국엔 놔줬었거든요. 왜냐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저렇게 가시가 나 있는 녀석들은 보라성게라고 합니다. 요 보라성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게를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가시를 움직이면서 걸어가거든요. 그럴 때 맺히는 걸 보면은 보랏빛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시에는 아주 미세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찔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은혜 여기 봐봐. 해삼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 혼자 내장 다 튀어나왔어요. 에? 초록색인데? 해삼을 가져오고 나서 지금 하루 정도 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초록색으로 변한 건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익혀서 먹을 거기 때문에 익히면은 비브리오 벨저 같은 거 다 괜찮아요. 구독자분들도 다 알아? 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야. 없어. 나 그렇게 유명해? 아니잖아. 난 그런 자만에 빠져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항상 내 영상을 안 본다. 아, 안 보신다고? 그럴 수 있지. 나 오늘 안 찍을래. 갑자기 상처받았어. 예! 본성이 안 좋구나. 아니야, 내가 찍으려고 했어. 아, 자, 여러분 그래서 삶는 거랑 튀기는 거 이렇게 초벌을 하고 나서 요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눠볼게요. 고등, 군부, 해삼 요렇게는 삶을 거고 게 두 마리만 튀겨줄게요. 나머지 성게들은 부신 다음에 안에 있는 알을 적출해가지고 바로 팬내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건가? 뭐? 야, 그거 왜 부러뜨려? 그냥. 여러분 은혜는 어패로 막 조개로 있죠. 이런 거는 생물로 안 쳐요. 왠지 아세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살아있는 거 잡아가지고 말린 거예요. 사카 쪽에 이렇게 막 말라 죽을 때까지. 여기 맞지? 엄청 많아. 오지마 오지마. 아, 여기도 있어. 다음은 누구야? 너. 사실 뻥이야. 예쁜 거만 모으는 거. 거짓말하지마. 주인 거잖아. 난 예쁜 거만 죽여. 아, 죽겠다. 넌 죽을 일 없어. 자, 그러면 그래서 일단 여 성게의 알만 먼저 적출해볼게요. 뒷부분 여기가 가장 말랑하거든요. 와삭. 오우. 자, 이렇게 딱 열면은 이 색깔. 요게 알인데 사실 진짜 알이 아니라 성게의 생식소입니다. 그리고 보라 성게의 철이 7월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있는 그대로 싹딱 적출할게요. 라라기 라라리 러리 원 숟가락이 제일 잘 돼요. 자, 여러분 요게 운입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유명하죠. 그냥 성게 알이라고 하면 되지.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예쁜 너 만나잖아. 샤랄랄랄랄랄라. 왜? 기분 좋은데 록 같기도 하고. 내 감정을 모르겠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 이렇게 날 이용했나? 근데 난 예뻐. 이거잖아, 맞지? 넌 나랑 왜 그러했어? 진짜. 어쩌다 보니. 제일 상처받는 말이야.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어. 씨부러.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게알 싹 다 적출할게요. 자, 여러분 어느새 은혜가 하고 있습니다. 어때? 나 분량 채우려고 하는 거야. 언니랑 오빠들이 와가지고 내 분량이 없었거든. 너 진짜 해루질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 너 형이랑 우리 누나 귀에 눌렸어. 아니 왠 줄 알아? 왜? 너무 위험한 거야. 그래서 내가 뒤에서 그런 안전 역할 했어. 안전 그 뭐라 요원 낼게. 요원. 은혜가 약간 겁이 많아가지고 누가 빠지거나 이런 거를 못 봐요. 심지어 그 공무원 형 있죠, 영기 형이 아주 뒤에서 넘어질 뻔하고 그지 계속 넘어질 뻔했지. 어 나 진짜 혼자서 무서워 죽을 거야. 자, 이렇게 은혜가 성게알 싹 다 적출했으면 요거 저 멀리 꺼지고 다음 손질할 거 딱 하나 남습니다. 바로 내삼. 자, 요 해삼은 여기에 터진 게 잡는 과정에서 성게한테 찔려가지고 내장이 나온 거거든요. 원래는 고노하다라고 해가지고 해삼 내장 아주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귀한 음식으로 먹는데 오늘은 먹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해삼의 지금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먹으면 안 돼요. 해삼 손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그냥 요쪽 배 있죠. 라사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자, 그리고 끝에 꼬다리 라사 사무라이. 자, 그럼 이렇게 내장이 나오거든. 요건 그냥 바로 딱 가져가가지고 은혜 하나 둘 셋 버터. 그렇지. 자, 조절 다 빼 조. 아 시끄러워. 근데 이거 봐봐. 해삼 녹았지. 어. 해삼 같은 경우는 회로 드실 때 굉장히 싱싱한 상태에서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 다 녹고 있잖아요, 그지? 이끼 가져왔네. 아니 개소리. 얘네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지 몸을 다 녹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해삼의 수명이 얼마 될 것 같아? 4년. Forever. 평생을 산다고 합니다. 심지어 반으로 잘리면요 두 마리가 돼요. 여기서 또 롱꼬랑 얼굴 다 재생되니까. 진짜요?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바다의 조건이 맞춰져야겠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해삼 한 마리 해가지고 바다처럼 수족과 만난 다음에 해삼 천둥분해가지고 하면 1000마리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만큼 자라는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효율이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하면 손질 끝이에요. 자, 요거는 저 멀리 딱 지치기.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끓여줄게요. 자, 냄비 워터 야. 자, 냄비. 네. 그리고 바로 뽑아라. 야, 너 귀찮냐? 뽑아라. 이건 아니잖아. 뭐? 왜 그래? 어제 기세등등 했나 보다. 어제 내 가족들 와가지고. 나는 너 가족 아니야? 사촌들 와가지고. 사촌은 보다 와이프가 더 가까운 사이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사촌 꿀밤 하나씩 다 때렸잖아. 촬영 끝나고. 형들 일로 와봐. 뭔 소리야? 아 왜? 곰팡이분들에 센 척 좀 하자. 매형 일로 와봐. 돈 많으면 다해요? 아 매형 돈 많으면 다해요. 매형이 유튜브 할 때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편집할 지원 진짜 많이 해주시고 맞지? 우리 차도 지원해 맞아. 주셨고. 진짜 매형 다음엔 좀 더 비싼 차로. 저거는 건조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팔팔 끓으셨으면 너 잘하는데 팔팔 끓기 시작하면 계속 오지게 터져버려. 해삼 레키들 바로 입장. 자, 해삼. 야, 무슨 소스 넣는 것 같지 않아?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해삼이 뭉쳐질 거예요. 해삼이 뭐야? 귀여워가지고. 해삼이 앞으로 애칭 해삼이로 할까? 아니. 해삼이 녹여줄까? 자, 여러분 해삼이 녹았던 게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우와 얘 봐봐. 얘는 진짜 그냥 해삼. 물 떠줄게. 물 먹어줘. 아 맞췄구만. 야, 니가 오늘 잘하네. 사촌들한테 분량을 뺏겼기 때문에. 맞아. 우리 누나가 생각보다 못하더라고. 저희 누나가 원래는 에피소드 재밌게 말하고 맞지? 누나가 막상 카메라 다니까 굉장히 많이 절고 자기가 어색해가지고 찍으면서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안 웃기냐. 그럴 때야. 나도 누나... 그랬으니까. 그럴 때야. 나도 한참 그럴 때 그랬지. 잘생겨들어 누나 선배님 말씀이니까. 언니 여기서 제가 선배입니다. 나 그래서 누나가 분량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견료로 해가지고 완전 꽉 잡더라. 그리고 영배형이라고 있죠, 프리킹 하시는 분. 사실 이제 그 형이 주 메인이었어야 돼요. 그 형이 원래 평소에 재밌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 공무원 하는 영기 형이 엄청 그냥 웃겨버려가지고 내가 그때 영배형 표정 봤거든요. 다 웃고 있는데 영배형만 이러고 있어요. 견제. 아 내가 이거 먹어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 공무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네는 아주 푹 삶아줄게. 팔팔 끓여줄게요. 자, 여러분 제 팔팔 끓이는 동안 요 계란기 두 마리 지금 바로 그냥 식용유에 튀겨버릴게요. 자, 로마나 후라이팬. 예. 그리고 바로 부풀이야. 자, 튀김요. 롱롱롱롱롱롱. 자, 이렇게 기름이 다 튀겨졌으면. 네, 너 근데 발음 알바름으로 해. 내가 본 오빠가 그런 모습이었어. 아 그래? 아 뭐 롱랑 계란기 바로 위편 들어가라. 오 소리 들리. 자, 살짝 보여줄게요. 이야, 저 빨갛게 가지요. 자, 이쪽면 됐으면은 한번 뒤집어봐서 이거 봐봐. 이거 큰 게도 누가 잡았어? 공무원. 공무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요리하고 먹는 것까지 같이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다섯 명이서 너무 난잡해지고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저랑 은혜랑 그냥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잡는 부분에 재밌으셨고 나중에 같이 요리하고 하는 것까지 원한다면 그때는 같이 요리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 먹는 것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둘이 하는 게 더 재밌겠지? 이렇게 분량 뺏길까봐. 자, 여러분 다 삶아졌으면
우와 봐서 와. 자 그리고 찬물로 식혀줄게요. 와 대야. 이 찬물로 식히면은 더 탱탱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게도 건져줄게요. 이 쫄장게가 진짜 튀겨 먹으면은 겁나 맛있거든요. 너 지금 군침 돋지 조금? 아니. 뭐야 우와 우와 이랬지. 그건 뭔데 다 가식이야? 어. 방송용이야? 응. 너 방송용으로 한번 이거 맛있어 보이게 큐 해봐. 야 이거 봐. 와 씨 미쳤다. 40대 아저씨가 나오냐? 자 그럼 이 쫄장게는 여기다 두고 공부 간단하게 손질해 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겉에 껍데기를 쫙 떼면 자 여기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장 있지. 하나 둘셋 오토야. 그렇지.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닦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 끝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꺼려. 자 여러분 이 고동은 이런 핀셋 같은 걸로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살 돌리면 쫙 나옵니다. 요 꼬다리는 그냥 싹 뜯어가지고 버려버서 아 먹지. 아니야 방금 버린 거는 내장이거든요. 요거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앞에 껍데기. 자 요게 이제 고동을 감싸고 있는 막이거든요. 요거는 딱 찢어가지고 아 그냥 먹지. 바로 딱 먹으면 개꿀맛이에요. 먹어봐. 저 안 먹어요. 자 그러면 고등 군부 해삼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펜네랑 면을 한번 삶아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서이 어때요? 프라벤티 그리고 바로 뿌뿌뿌뿌리야. If this water more you can put penne and men 들어가봐. 펜네 펜네 뭔 소리야? My breath 들뜸 말뜸 Can you 들뜸 날뜸? 아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너무 이렇게 잘 안 터져요 얘. 어우 잠 잘 자겠는데? 그럼 싸우고 한번 해야겠다. 그래 해줘. 아니 근데 싸웠을 때 갑자기 내가 미친놈처럼 들뜸? 날뜸 좋을 것 같아. 아 진짜로? 이제 너가 화났을 때 그렇게 해줘.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애교잖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교 부리는데 갑자기 네가 미친놈 아니야 이럴까봐. 이러면 내가 상처 두 배로 받는 거 알지? 그러면 그게 시그널인 거지. 무슨 시그널? 화야 하자면 시그널. 그럼 우리 그거 정하자. 밤 시그널. 아 싫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근데 얘 아직 똑똑한데? 아 그러니까 쟤를 먼저 했어야지. 어휴씨 두통? 날뚱. 아 근데 하면 짜증날 것 같아. 지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어휴 하면 개로될 뻔했네. 개처참할 뻔했어. 얼마나 상상되겠어. 나 혼자 두통 날뚱 했는데 장난 아니야? 이러면 미안해 이러고 가가지고 혼자 방에서 두통 날뚱 미친놈 정신 진짜. 오늘 잘 터뜨리네. 아니 그 손가락 봐서 병신 같아.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들 그냥 바로 턴오프. 자 여러분 요거는 다시 한번 또 체반에 부어버려. 아니야 찬물 하지마. 어 불 것 같은데 아니면? 아 그럼 하지마. 왜 이 손 봐 너? 이상해가지고 둘 좀 나 좀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안 하게 잘했어. 방금 타이밍 했잖아. 재미없었어 맞지? 아 너무 잘했다 뿌듯해. 그거 내 거잖아. 이게 어딨어. 네가 영상에서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죠. 은혜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알지? 나 한번 보여줘. 은혜가 센 척 하는 거 있어요. 한번 보여줘봐 은혜. 갑자기 힘이 없다. 야 뒤질래? 확 이거 표정을 봐야 되는데 시골에서 혼자 낮에 술 많이 드시고 혼자 이렇게 하시는 분. 아이씨 혀가 그렇게 나왔다. 너 혀 여기까지 나왔어. 아이씨 아! 왜 또 무서워 이제? 어. 자 그럼 이제 프라이팬 뿌뿌뿌리야 올리브유 어너너너너. 자 그럼 일단 펜네랑 볶음면을 싹 다 먼저 넣어줄게. 자 요거를 기름이랑 같이 이렇게 쏴 볶아주는 거예요. 요거만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약간의 풍미를 더해줄 두툼 달툼. 오빠 라샤 라샤. 오빠 그만. 오빠 왓스민 오빠. 오 야 오빠 지니어스 리발레끼. 자 그리고 양파. 양파도 라샤 리발. 아니 누가 양파를 와. 오, 야. 그렇지. 자, 여러분 이렇게 볶아주면 대망의 준비했던 요 계란 뭐 해삼 고등 군부 싹 다 들어가 버서 여기다가 바로 블로르. 자 여기서 루추루추 로글로글 소금 더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루추도 루추루추루추.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파파파파파파바질 개재밌지? 아니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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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멜 이즈 굿. 어디 부족이 야 잠시만 너 맨날 나 비올 때 어디 부족 얘기하더라? 어디 동굴에 살 것 같아. 다행이다. 옛날에는 내가 1년 펴졌는데 어디 땅속에 살 것 같아 했거든요. 땅속은 조금 심하지.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하이라이트 모차렐라 치즈 쫙 그냥 둘러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치즈가 녹으려면 화가리 봉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산물 펜네 치즈 볶음면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면 먼저 먹어볼게요. 굉장히 떨린 게 뭐냐면 제가 뭐 없는 요리들도 많이 했긴 했는데 요거는 진짜 순수 창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기대됩니다. 자 바로 먹어볼게요. 투베르 와우 빵야. 그냥 내 스타일이야. 넌 싫어해. 왜냐면 짜? 조금 짭조름한데 과하게 짜지 않아. 오 되게 맛있는 볶음면이다. 일단 요 정도 객관적으로 한번 먹어봐. 아 싫어. 아 진짜 요 정도 안 먹을래. 두툼? 아니 안 먹어. 날툼. 안 먹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요 그냥 안 먹어. 아 한번 먹어봐 한 번. 아니요 안 먹어요. 아, 한 번만요 한 번만요. 혀 닿았잖아요. 아니야 안 닿았어요. 닿았어. 아니야 우리 어제 밤에도 혀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닿았어요. 너 잘 때 내가 이제. 트룩 트룩.
에이 맛있구만 솔직히. 근데 냄새가 되게 별로야. 약간 신내가 나긴 하는데 진짜 맛 자체는 은혜도 좀 예민하거든요. 얘 나쁘지 않지. 근데 치즈가 없으면 조금 그래. 어쨌든 그 치즈까지 내가 지금 다 알겠다. 여러분 그 요 펜네 있죠. 요 펜네에도 간이 잘 배겨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펜네는 약간 딱딱한 맛으로 먹는 거라고 했거든요. 자 먹어볼게요. 초봐라. 너는 펜네가 더 좋아하겠다. 볶음면에 소스가 많이 배어있고 펜네에는 그렇게 많이 안 배어있어요. 딱 너무 좋아요. 자 요 해삼 바로 싸가지고 먹어볼게요. 어때 보여? 해삼 냄새 맡아볼게요. 오 스멜 이즈 쉰 투 베레. 아 내 식감이 너무 쓰고 아주 식감이에요. 너무 말캉말캉해요. 짠만 그렇지 먹으면 한 것 같습니다. 씹다 보니 약간 해삼의 그 짭조름한 게 그거 괜찮은데 돼지의 비계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먹었어요. 그냥 차라리 생으로 해가지고 푸딘 해버리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 뭔지 알겠지? 어? 아니? 아 푸딘을 이해 못했구나. 너타라는 뜻이야. 자 여러분 그러면 쫄짱게였죠. 쫄짱게는 근데 뭐 면이랑 같이 해서 먹으면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봐봐 여기 군부도 한 마리 껴있네. 군부면 쫄짱게를 이렇게 쳐봐라. 뭔 소리야? 김치 있어? 얘랑 진짜 잘 어울린다. 돌 있어? 뭔가 모래 같은 게 계속 씹혔는데 걔가 좀 더 부드러운 게로 하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쫄짱게가 너무 비려요 지금. 뒷맛이 어우 먹었어요 먹었어요. 근데 짭조름하고 진짜 괜찮아. 자 다음은 뭐 있어? 고둥. 아 고둥. 자 여러분 이번엔 고둥이랑 펜네 같이 먹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고둥 소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은혜는 고둥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번 뭐 대신 먹어볼게요. 은혜 입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 일부러 이 새끼 떨어뜨렸네. 신경 쓰지 마라 리을 써라 알지? 초세릅. 제일 넣었다. 쫄짱게 해삼 이런 것보다 제일 나아요. 자 마지막 여러분 군부입니다. 군부. 군부 이렇게 살짝 싸가지고 자 먹어볼게요. 초봐 이래. 군부 맛이 하나도 안 나. 원래 이 군부가 약간 전복이랑 비슷해요. 고둥이나 소라 이런 건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군부는 특유의 향은 별로 없더라고. 그냥 쫄깃한 맛에 먹는 식감대만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괜찮은데? 아 내가 나 물 좀. 야 은혜야 어쩜 그 성게 풍미가 안 나더라. 영상 끝.